CBS 기독교 방송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9개 교회 성가대를 초청해 수원 명성교회에서 찬양 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교파와 교단은 달랐지만 찬양제에 참가한 성가대들은 수준 높은 찬양곡들을 선사해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CBS가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찬양 대합창제. 8개 교단 소속 9개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은혜와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중앙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를 시작으로 마지막 수원 명성교회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9개 교회 성가대는 저마다의 색깔과 달란트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냈습니다. 합창계의 세계적인 거장 윤학원 장로가 이끄는 자양교회 성가대는 절제와 세련됨의 조화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고, 설린 감리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성가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00여 명의 청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명성교회 선교 찬양대는 출연팀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성가대답게 역동적인 율동까지 선보이며 뜨거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출연팀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는 52년 역사에 관록 있는 찬양을 선보였고,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어우러진 지구촌교회 주은혜 찬양대 역시 헌신적인 찬양으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제1교회 제1성가대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란 제목의 찬양으로, 새해된 교회는 존귀하신 주를 불러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고요. 찬양대도 저도 많이 갔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열심을 통해 가지고 열심으로 찬양하시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9개 참가 성가대원 2천여 명 모두가 함께 부른 찬양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연합과 일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개인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모두 연합해서 모여서 화합을 이뤘다는 게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교단에서 교회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다 달라요, 색깔이. 근데도 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멋졌고 전 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CBS와 함께 합창제를 준비한 수원 명성교회 측은 한국교회 연합과 화합을 위해 더 많은 행사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아울러지고 하나로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CBS 찬양 대합창제 실황은 CBS TV를 통해 오는 28일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